여기 처음에 스쿨에 올때 정말 너무 큰 바위에 눌려 있는 것 같고 동굴에 갇혀 있는 그 느낌 평생 있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너무 갇혀서 힘들었어요. 왔어. 네네. 그렇게. 감옥을 이렇게 창살에 이렇게 놓아가지고 여기 옮겨 네. 오셨더라고. 근데 너무 깊이 갇혀가지고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주님의 사랑을 너무 갈망하는데 만나지지 못하는 느낌 때문에 엄청 그것이 또 너무 아픔이었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 끈질기게 추적하면서 저를까지 붙들은 힘은 어둠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면서 지난번 과제 때 뭐가 착 끊어지는 느낌이 맞아.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뭐가 확 네네. 끊어졌었잖아. 뭐가 확 끊어지면서 굉장히 자유해지고 뭔가 이런 나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유함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엄청 기쁨이 그 오고 자유의 영이 900이잖아, 프리퀀시. 그게 오면 네네 그렇게 프리퀀시가 확 올라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ABM이 제 프리퀀시가 높은 게 제가 되게 자유스럽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저기가 없잖아. 틀이 없잖아요, 제가. 그죠? 제가 하도 외국에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킹덤 사람이에요. 킹덤에는 뭐죠?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자꾸 알수록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워지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좀 그렇게 자유로운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틀이 굉장히 한국 분들이 강하다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분 있는 분들은 많은데 이 자유의 영이 있는 분들은 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2단, 3단 소리도 듣는데 너무 자유스럽다 보니까. 근데 그게 프리퀀시가 900이라니까 그 기름 부음을 지금 자매님한테 옮겨간 거야, 지금. 이 자유가 이렇게 엄청난 프리퀀시인지 몰랐어요, 진짜. 그리고 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갈망이 계속 스쿨 때 이제 과제 때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계속 왔었어요. 계시적으로 왔었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갑자기 어둠이 쫙 하면서 사랑이 갑자기 확 그 터질 부어지는 때는 이게 미라클 아껴라. 터질 때도 갑자기 쫙 터진다는 느낌이. 네, 거야. 갑자기 지난번 과제 때확 터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랑도 확 깨달아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확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님 안으로 훅 들어가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싶고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나에게도 이런 그러면 날이 진짜야. 나도 진짜 자매님 30년, 이런 날이 예. 올까 진짜 싶을 정도로 믿음이 안 네, 저도 생겼던 사실은 분 중에 한 그랬거든요. 분이었어. 저도 이랬다 그냥 졸업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불안도 있었는데 저는 이게서 너무 이게 기적 같은 일이 저한테 사실 일어났고요. 막 이제 날개가 생긴 것 같아요. 난 날개가 생기니까 너 날아오르고 싶은 거야. 막 주님 어디로 좀 날고 싶은데 막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야, 나는 주님과 좀 높이 진짜 날아올라가고 저거를 싶어요. 신동산 자매님한테 저걸 듣다니 나는 진짜 감동이야. 진짜 여러분 이 반에서 제일 돌파 안될것 같은 분이 저 신동산 네네 자매님이었걸랑요. 맞아요. 그래, 아니 진짜였어요. 너무 부정적이라 갖고 너무 갇혀 있으니까 황세희 자매님이 아니었어. 신동순 자매님이었어. 제일 안될것 같은 분이. 맞아요. 저분이 저렇게 바뀌니까 이 학교가 미라클 학교는 미라클 학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이름값으로 하긴 해. 안될것 같은 분이 되니까.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 자매님 진짜 얼굴만 봐도 진짜 프리퀀시가 올라가네. 진짜.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사람들이 예뻐졌다가 요즘 난리예요. 보는 사람마다 진짜 너무 이뻐진 것 아니 같아. 왜 이렇게 예뻐? 아, 진짜 젊어지시고 이뻐지셨어. 여러분, 정체성이 생기면 이뻐지는 거 알아요? 예, 진짜예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중요해. 이게 안이 바뀌면 이제 바뀌는 거야.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저 신기하게. 변하죠? 그러니까 평생을 자매님 진짜 묶여갖고 찌들어서 살았죠, 막. 네, 그죠? 맞아요. 근데 본인이 누군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딱 알아진 거야. 저번 주에 이렇게 뭐가 튕 나가면서 딱 알아진 거야. 이게 그게 계시거든. 계시라는 게 그런 거야. 툭 알아지는 거야, 그냥. 툭. 그러니까 그냥. 자유가 딱 풀리면서 딱이 프리퀀시가 팍뭐딱팍뭐막 이런 말막막딱 팍이야 하여간 내가 와할 말이 뭐 있어 딱 너무 신나요, 너무 팍아 신나요. 그럼 딱팍 됐죠 나 잠깐 팍팍 팍팍 졸업하기 전에 너 정체성 너100% 완전히 생겨서 졸업한다. In Jesus' name, Jesus' name. 이 여인은 죽을 때까지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여인이 될지어다. 아멘.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여인이 될지어다. 아멘. 그리 될 것을 믿고 선포하노라. 아멘. 선포하노라. 아멘.
감사해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자매님 너무 이뻐요. 우리 양형 간사님 신나 죽겠다 그냥. 양형 간사님이 양형 간사님이랑 그냥 우리 주은 간사님 얼마나 진짜 기도했는데요. 이거는 진짜 우리 간사님들 진짜 애씀이야. 저야 뭐 가르치는 거 맨날 그냥 가르치지. 근데 우리 간사님들이 애써 주셔서 그래. 진짜 아 진짜 진짜 중보 많이 하시고.